딥페이크 범죄 10건 중 6건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성착취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이를 뉴스원이 최근 3년간 소고된 딥페이크 범죄 관련 1심 판결 10건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실제 양형 사례를 보면 제주지법은 2022년 4월 28일 딥페이크 관련 범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텔레그램 채널 여러 개를 직접 운영하며 미성년자, 연예인 사진을 합성한 다수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 배포했습니다. 구독료 명목으로 인당 매달 10달러에서 30달러를 받아 약 661만 원을 챙겼습니다. 재판부는 음란한 사진에 대상자들의 얼굴을 합성한 것이어서 실제 대상자에 대한 성착취 행위가 수반되지 않았다. 또한 직접 촬영한 사진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법익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와 관련해서 연령과 형사처벌 전력 등 다양한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급증하는 딥페이크 성착취물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고 피해가 제한적이라는 법원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